자, 6인의 마감 전략입니다. 3명 전문가들의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봅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지점장입니다. 단기 저점이 확인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고 있지요. 시장이 상승 반전하는 데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짧은 순환매 대응과 유통 음식료 업종에 관심이 유효하다고 밝히셨고요. 와우넷 박영식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장이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확인 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또 제시를 했고요. 와우넷 이호근 전문가입니다. 코스피 1985포인트 밑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IT와 중소형주 관심 가지자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와우넷 박영식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후로 갈수록 시장이 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적 반등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여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 지금 연 4일째 좀 하락이 나왔는데요. 진짜 우리가 하락 원인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진국 증시가 좀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타임이 좀 진입이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도 좀 약간 디커플링이 좀 모습을 보였지만 외국인 주도의 반등을 모색했던 그런 구간이었고 또 최근에 2050까지 좀 올라왔지만 이제 12월 달 혹은 이제 최근에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어떤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12월 12일 날 다음 주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하반기 때 한 14조 원의 주식을 매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물 매도를 통한 좀 해칭 전략을 좀 취하고 있지 않나. 만기 전까지 좀 이런 전략들을 좀 취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일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이제 수급 쪽으로 국내에서 지금 연기금 외에 수급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구원 투수가 별로 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심리가 좀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겠지만 지난번 1980선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준 것처럼 1980선에서의 어떤 하방 경직성은 일단은 좀 확보를 하고 반등을 모색할 구간에 좀 들어서지 않았나. 다만 이제 지금 당장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나 어떤 수급 주체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엔저의 어떤 우려들 또 그다음에 최근에 일부 기업들의 또 실적 부진에 대한 비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돌킬 수 있는 재료가 호재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그 좀 더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지만 일단 확인 후 대응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의 중국 관련 소비재들 특히 이제 한국 콜마나 뭐 메일유업 오늘 이제 화학 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이 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제시를 하셨습니다. 관심 종목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른 3명 전문가들의 의견도 곧바로 확인해봅니다. 유진투자증권 도고격지점 장대진 부장입니다. 외국인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1960선 이하에서 좀 저점 매수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고요. 와우넷 김우신 전문가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다음 주 만기를 대비해서 포지션을 좀 구축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고 투자 비중은 2% 오른 51% 제시했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 김동엽 부장 2000선까지 단기 반등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도고격지점 장대진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의견 제시해 주시죠. 예, 뭐 오늘 시장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돼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위주로 지금 매도를 전개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중요했던 선이 2010포인트인데요. 그 부분을 좀 깨면서 2060포인트 돌파를 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단기 주요 이평선들이 이제 역별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일이면 아마도 이제 5일선이 21선을 깨는 그런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시장은 이제 2060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1950에서 2060포인트의 박스권 전략을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런 모습들은 외국인들이 지금 포지션을 구축한 게 다음 주에 있을 선물옵션 만기와 관련해가지고 포지션을 구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다음 주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60 이하로 좀 내려간다고 하면은 선별적으로 이제 업종 대표주들 그래도 적어도 역배열이 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제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뭐 그 전략은 1950에서 2060까지의 박스권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밴드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6일의 마감 전략 함께했습니다.